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차 검찰 영장 체포 청구가 제공이 되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처럼 부결시키겠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 보면은 검찰은 사실상 가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쌍방울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영장을 또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이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반란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이번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평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백행동 특혜 개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 이제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야, 2차 3차 이렇게 나오면은 민주당이 총선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부담을 다 안으면서 이재명을 끌고 가겠냐, 참 내가 봐도 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내 이탈표 31표, 수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과 관련해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첫째, 이재명을 보호할 것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9%입니다. 둘째, 이재명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예, 89%. 예, 89%인 겁니다. 예, 89% 사람들이, 예, 다음번에는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본인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재명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에 설 것이다. 이게 1,200명이 이름 투표했을 결과인데, 그 바로 전에 919명이 이름 투표를 했을 때도 89%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름들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도 88%입니다. 그냥 오차 범위 내인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은,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은 거의 이 찬성과 반대되는 의견이 비슷한 거죠. 따라서 뭐 89% 정도가 영장 청구가 두 번째에 검찰로부터 제기가 되면은 아마도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는 그런 사람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죄 짓고 못 살죠. 이 문이 한 분이 죄가 없으면 딱하지만 뭐가 딱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 보면 상대방이 불쌍하게 좀 보이죠. 예,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예, 그래도 야, 저 양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죄인이라도 뭐죠,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 서YJ님께서는 이재명이 더 이상은 헤쳐나갈 길이 없을 거고 민주당도 아마도 다음에는
가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뭐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총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 그 부담을 다 지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속죄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속죄양이라는 표현을 지금이야 이제 저렇게 이재명 씨의 그런 개인적 비리에 대한 부담을 민주당이 안고 가지만 그것을 뭐 오래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